진짜?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서 제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탁해. 와우, 고마워. 나 일어날게. 예. 자, 조용 조용. 자, 오늘은 신나는 만들기 대회. 만들기 대회? 그렇지. 재밌고 기발하게 그리는 친구에게 이 멋진 트로피를 줄 거야. 오, 트로피. 내가 기발하게 만들 자신 있어. 저건 내 거야. 무슨 소리. 자, 그럼 재밌는 만들기 대회 준비 시작. 그럼 나는 먼저 자화상을 그려보겠어. 응? 이제 색칠해줘. 뭐 평도면 돼? 아니걸. 이제 핑크 모래를 뿌려줄 거야. 물풀을 발라주고. 핑크 반짝이를 뿌려줍니다. 그림이 엉망이 되었네. 모르는 소리. 잘 봐. 하나, 둘, 셋. 짜잔. 엄청 멋지지? 멋지긴 한데 나보단 아니군. 얼마나 멋진 걸 만들려고? 싱, 준비됐지? 가자. 오, 고마워. 잘했어 싱.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자고. 뿌. 먼저 밑그림을 그려주고. 그냥 평범한 그림인데? 무슨 소리! 이제 색깔을 칠해줄 거야, 헷! 빵 뚫린 종이를 올리고 스펀지에 물감을 묻혀서 톡톡 질감을 살려 표현해주기. 후, 힘들어, 헷!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 우와! 너무 멋진 그림이 되었다, 헷! 와우! 멋지잖아? 정말 너무 멋지군, 헷! 헷? 이러다 질 수밖에 없겠어. 방해해야겠다. Wednesday, 내가 갑자기 선물을 줄게. 갑자기 선물? 의심스럽지만 한번 받아보지, 헷! 오, 예! 마른 다음에 에오. 아! 자, 여기 있어. 오, 고마워. 예쁘다. 뿌. 이 안에 하트가 들어있잖아. 와, 너무 재밌다. 화가 난다. 앤디가 대싱. 하나만 더 먹어야지. 나는 컬러풀한 아이스크림을 만들 거야. 내 유니콘처럼 말이야. 예.
먼저 아이스크림 콘을 준비해주고 어떤 모양으로 할까? 이거 국수 같아. 이건 햇님이야. 버블티도 아니고 별. 이걸로 해줘야겠어. 흰색 아이스크림을 쭉 넣어주고 눌러줍니다. 오, 아이스크림 맛있게 나온다. 예. 아이스크림이야. 와우, 신나겠다, 뿌! 예. 와우, 아이스크림 콘 완성! 아니지,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위에 올라갈 멋진 토핑을 만들 거야. 동글동글 빨간색 만들어줘. 짜잔, 파란색도 만들어줘. 짜잔, 핑크색하고 초콜릿도 올려줘. 예, 예쁘게 꾸며주자. 우와, 짜잔, 멋진 아이스크림 콘 완성. 진짜 잘했다, 스텔라. 안 되겠군, 헷. 나도 멋진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겠어, 뿌. 별 모양에 검정색 아이스크림 넣어주고 짜주면. 어? 저건 무슨 맛이지? 응? 다크 초콜릿? 다 완성되었으면 헷! 흰색 도우를 넣어서 돌려주면 흰색 스프링클을 위에다 뿌려준다, 헷! 짠! 어때? 멋진 아이스크림이 됐지, 뿌? 와우, 진짜야! 갈래도 멋지네, 박수! 어때, 나의 실력이? 멋지긴 한데 내게 더 멋있어. 둘 다 너무 멋졌어. 이제 결과를 발표할게. 결과 발표? 과연 내가 되겠지, 해!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오키님들이 보고 투표해줄 거야. 오키님들 골라주세요. 저를 뽑아주세요, 해! 꼭 저를 뽑아주세요, 하트. 과연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블랙 핑크 만들기 대 네. 성공 써도 사랑해요, 오 마이 뮤키. 뭐야, 부자 나라에 왔잖아. 역시 행운의 여식은 나에게로. 아, 뭐야, 또 그지 나라에 왔어? 아, 또 얼마나 그지 같을지. 다들 조용. 오늘은 그림 그리기 수업이 있어요. 그림 그리기 수업? 갑자기 뭐지? 오늘 수업에서 이 에어팟을 잘 그리는 사람에게 에어팟을 준다. 에어팟을 준다고? 오, 에어팟 대박! 저런 거 우리 집에도 많은데 그냥 재밌게 놀다 가야겠다. 그럼 준비 시작! 내가 이겨. 브로펜도 있고.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에어팟이 아무리 필요 없다 해도 저 그지한텐 질 순 없지. 뭐 그지? 너 말 다 했냐? 아니, 다 안 했는데? 콧물 그지. 오이씨, 너 부자라고 잘난 체 하지 마. 이겨주겠어. 아, 난 이 연필밖에 없어. 에어팟, 그래 내가 갖겠다. 내 그림 실력 보여줄까? 대망의 금가루 역시 난 부자야. 누가 봐도 에어팟이잖아? 어우, 저게 뭐야? 완전 이상해! 나는 거의 완성됐다! 키키키키오, 이키!
자, 시간이 다 됐다. 둘 다 보여줘. 감각적이죠? 미래에는 이런 에어팟이 나와 놀라운 혁신을 일으키게 되죠. 혁신적이긴 하다. 다음은? 저는 연필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보이는 대로 그렸습니다. 에어팟. 비키가 정말 잘 그렸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그린 비키한테 이 에어팟을 주겠어요. 와, 에어팟이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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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짜증나. 저 그지한테 졌잖아. 에어팟. 자, 다음은 수학 퀴즈. 다음 공식을 보고 물음표에 들어갈 답을 맞춰보세요. 저게 뭐야? 보자마자 스트레스 받아.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힌트를 주세요. 힌트를 줄게. 힌트는 자, 빼빼로. 우와, 빼빼로다. 배고팠는데 잘 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정답을 알아내겠습니다. 뭐야? 딸기 빼빼로잖아? 블루베리 빼빼로가 더 맛있는데. 이런 건 우리 집에도 엄청 많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빼빼로는 여섯 개인데 왜 9라는 거지? 설마? 이건 하나. 하나? 그렇다면? 머리 아파. 몰라. 정답. 정답이 나왔니? 세인이, 정답 뭐지? 정답은 샵. 샵? 왜지? 모양이 샵이잖아요. 전화기 키패드에 있는 샵. 정답 맞죠? 그럼 나머지 공식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건 꼭 같이 생각해야 돼요? 머리 아프게. 박세인 샵 땡! 틀렸어요. 저요! 저 정답 알 것 같아요. 네, 비키 정답은 뭐죠? 정답은 4입니다. 왜죠? 처음에 막대기 6개로 만든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두 번째는 만나는 지점이 한 개. 마지막 네 번째는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답은 4. 오비키 정답. 우와, 정답이다. 우와. 뭐야, 짜증나. 다 졌잖아. 정답을 맞춘 비키에게는 상금으로 다음 부자급식 체험권을 주지. 부자급식이요? 저 진짜 제일 가고 싶었어요. 와, 신난다. 오키님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부자급식이 기대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싫어요. 혀 깨물었어. 자, 오늘도 신나게 부자 거지 그림 그리기 대성공!